1 뭐냐? 게이트 1 오픈. 여기는 그냥 조선소에요, 조선소. 우리 뭐냐? 우리 기지야. 우리의 기지야, 기지 그냥. 그건 무엇도 아니야. 이게 그냥 저번처럼 날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닫아라. 근데 어차피 뭐냐? 크리에이티브라서 솔직히 전쟁이 터질까요? 기지는 서로서로 안 건데, 기지는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재미삼아. 자기 만족이 짓는 거지. 당연히 저걸 누르면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죠. 당연하죠. 전초 기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통로고, 여기서 배가 만들어질 거야. 여기 끝에서. 끝에서 공중에 띄워져서 배가 만들어질 거야. 그 정도면은 작은 건 아니지. 뭐 그렇게 또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할 만하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할 만합니다. 자, 오케이. 멋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뭐냐? 조명등 언제나 그랬듯이 가자. 이거를 돌려서 쭉. 그래야 밤에도 환하지. 활주로잼. 자, 대공포탑 뭐별 문제 없는 것 같고. 대공포탑을 한몇 개? 나중에 뭐 운석이 떨어지거나 뭐 빌어먹을 상황이 몇개 발생할 수 있으니 몇 개만 더.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오케이. 좋아. 자, 여 위에는 이제 포탑을 지을 거야. 이 위엔 포탑을 지을 거야. 자동 포탑. 미사일 포탑보다는 기관총 포탑이 더 간지가 나니까 좋았어. 오. 그다음 저 앞에 포탑 두개더 달자. 이 앞에 포탑을 두개더 달자고. 6번 가드. 가드도 준비하고. 자, 게이트. 오늘은 진짜 이 제일 꼭대기 여기에 제일 위에 이제 저 위엔 항모를 하나 지을 거야. 항모를 하나 짓고 이제 뭐좀 생활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뭐든지 신경을 써서 지으니까. 정말 의미 없는 곳에 뭐 갑자기 뭐 등장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 무조건 생각을 해야지. 자, 됐고. 상가? 오네? 자, 다섯 칸 올려서. 그렇죠. 자, 다섯 칸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일단 아래쪽 연결. 자, 그 다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주선이 나나 안 나나도 실험을 해봐야 돼. 저번에 보니까 지 멋대로더라고요.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고. 개판이더라고. 나중에 이제 우주선 실험하는 게 대다수일 거야. 또 다른 지구를 찾아서. 자, 일단은 게틀링포를 왜 설치하냐면, 혹시나 운석이 떨어지면은, 물론 게틀링포가 막아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뽀대라도 나기 때문에, 저리 달아주는 겁니다. 오케이, 제일 밑에 세 칸. 정확하게 취소 재세라. 우린 절대 틀려선 안 된다.
중간 연결. 그 다음 밑으로. 그 다음에 게틀링 포도 연결해서 해야지. 테스트 때 분량이 다수죠. 오늘 막 터질 거예요, 여기. 아마 뭐 폭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컨트롤실. 컨트롤실. 나쁘지 않은 곳이지. 열려라, 참깨. 좋았어. 사령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는 기지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어요. 짜잔. 자, 간단하게 일단 미니건만 다 붙여볼까? 자, 미니건. 미니건 싹 다 해서 웨펀 시작. 뭐냐, 웨펀이니까 W 웨펀 공격 1로 한다. 저장.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저장해놓고 웨펀 여기있다. 웨펀 1. 자, 이걸 일단 밑에 저장해놓읍시다. 클록즈 됐고, 그 다음에 키고 끄고 됐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번을 클릭하면은 자,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나지고, 그 다음에 BM0 시험기체 조선소. 자, F1을 누르면 아무리야 2번을 누르면 달려버려! 대공포탑의 위험. 야, 중간에 안테나는 떼야겠다. 안테나는 저기 있으니까 부딪히네, 기관총 포탑에. 오케이. 자, 뭐냐, 문 닫고. 일단 문을 좀 닫고. 오, 나쁘지 않은데? 단축키를 알고 나니까 뭔가 많이 보이네. 비콘하고는 그냥 사령실 안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부스터 반갑습니다. 자, 비콘을 떼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갑시다. 오케이. 자, 이제 사령부 안으로 비콘하고 비콘과 레이더를 옮기고. 레이더 이것도 이런 것도 되나? 아, 잠깐만. 레이더는 좀 다른데. 레이더 붙일 만한 데가. 오케이, 여 괜찮네. 오케이, 여 붙여놔. 오케이. 우주선끼리 전쟁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터렛? 미사일 터렛은 추후에 생각해볼게요. 야, 뭔가 아주 신성스러운 곳이다. 멋있지 않나? 마음에 들지 않소. 근데 야, 유리가 별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유리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유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왜 이리 어두워? 이것도 아니야. 이건 뭐야? 대형 유리? 아, 별론데. 야, 왜 유리가 검은색이지? 아, 우주판 러스트 뭐 비슷한 거야. 원래는 서바이벌 모드에선 자원캐가 막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야, 잠만! 야이씨! 반대로 달았네! 야, 아까 누가 아까 반대로 달았다 하지 않았나? 그 사람 말이 맞네. 반대로 달았잖아. 됐어. 야, 문 떼, 임마! 반대로 달았잖아! 됐다. 오케이. 근데 왠지 씨 뭐가 좀 이상하더라. 아니, 썬텐이 씨 뭐냐, 안쪽으로 돼있는 그 뭐냐, 건물이 어딨어? 자동차 썬텐도 씨 배야 바깥쪽으로 돼있다. 됐고. 그래, 뭐가 좀 이상하더라. 됐다, 가자. 그렇죠. 이게 뭔, 뭔가 싶었어, 나도. 오케이. 갑시다. 그래, 내가 이게, 씨, 뭔. 아, 그렇지. 야, 이게 똑바로 된 거지. 봐. 이게 똑바로 된 거지. 얼마나 잘 보여.
야, 얼마나 잘 보여 바퀴. 아, 씨, 뭔가 좀 이상했다. 됐다. 됐어. 야, 잘 보이네. 뭔가 이상했어. 자, 봐. 안쪽에서 봤을 때는 검은색. 칙칙하잖아. 그래, 이래야지. 뭐, 씨, 뭐, 돼도 안 되나? 자, 어쨌든 됐고, 이제. 실험은 충분하고. 일단은 대충 기지 건설은 끝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이제 다음은 그거 해야지. 다음은 이제 전투 기체 개발 들어가야지. 여기 위에다가 이걸 지을까? 되나? 안 되지. 안 되잖아. 제4장 우주선 만들기. 이제 우주선 만들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안테나도 꼽아놨고. 일단 문 연도. 아, 잠만. 그 전에 마지막 그 한번 클릭하면은 그 바뀌는 거. 그게 무슨 블록이지? 그 블록을 이름을 모르겠네. 전에 그 기지 때 기지에 있었던 거. 이건가? 9번. 아니,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뭐였지? 하이비에 멘션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컨트롤판 같은 거 있어. 멋진 컨트롤판 같은 게 있었어. 컨트롤러, 이건가? 뭔데, 아니잖아. 아, 이거 일이, 바쁘죠, 요즘. 저희도, 이 연말 가까이 되니까, 저희도 억수로 바빠요. 아, 씨, 뭔 놈의 일이 끝이 안 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 야, 핵폭탄처럼 생겼잖아. 이거 누가 봐도 이기잖아. 야, 연말이 가까이 되니까, 아이, 나 직장마다 난립니다. 씨. 사장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하고, 우리의 얼굴에는 뭐냐. 어둠이 컴컴하고. 우울해지는 거죠. 왜냐, 사장님은 물건 잘 팔려가 좋은데 우린 힘들거든.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헤비블럭. 일단은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뭐냐, 활주로 부분은 헤비블록으로 바꿔야 돼. 아니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자. 활주로 부분을 헤비블록으로 바꿉시다. 오케이. 왜냐? 왜냐면은 이게 전투기가 이게 제대로 된 상황으로 앉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둘 다 착륙이 가능하게. 됐다. 그런 걱정 없는. 아, 솔직히 좀 부럽긴 해. 군님이 좀 부럽긴 해. 자기가 사장 아니야, 자기가. 뭐야, 저건. 솔직히 부럽지. 남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오케이. 이거 항모 아니야. 이건 항모가 아니야. 뭔 소리야. 이거 항모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 이거 항모 아니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항모가 아니야. 이건 그냥 아직 항모는 만들지도 않았어. 야, 방송 마지막 목표를 벌써부터 하는 미친놈이 어딨어. 최종 테크를 벌써부터 타는 정신병자는 없습니다. 그거는 뭔가 머리에 문제가 있다는 놈이에요. 아니, 항모는 만들건데 아직 항모를 만들진 않았어.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항모는 만들건데 아직 항모를 뭐냐, 건조를 시작하진 않았어. 저게 씨 뭐냐, 공중으로 올라가면 이 서버는 또 터져. 재밌겠긴 하겠다. 근데 펑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는 거지 마. 얼마나 멋져. 또 저번처럼 본부가 씹 하늘을 날라댕기는 거야. 멋지긴 하겠네. 됐어. 이 정도면 되죠. 나쁘지 않지. 포탑도 충분하고. 근데 뭔가 양쪽 대칭 따위가 안 맞는 것 같다.
기분 탓인가? 왜 안 맞는 것 같지? 잠시만. 일단 여기는 맞거든요. 자, 여기 열 칸. 여덟 칸. 아, 여 두 칸 짤래. 아, 나 이런 빌어먹을. 왠지 오른쪽이 뭔가 두 칸이 적더라. 아무리 봐도 적더라. 여가 여덟 칸, 열 칸이네. 이런 빌어먹을 기분 탓은 무슨 야 씨. 아, 이런 빌어먹을. 돌아버리겠구만. 아씨, 지금 뭐냐 수습하긴 글러먹었는데. 안해, 수습 안해. 그냥 간다. 귀찮아, 그냥 간다. 됐어. 자, 됐고. 오, 갑시다. 아니 됐어. 이걸 좀 더 높은 데까지는 이게 안되나? 어, 이게 두 칸짜리로 이게 들어오는 게 가능하나? 근데 잠시만, 안 될 것 같거든? 비행기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안 될 것 같거든? 두 칸 더 띄워. 됐어. 오케이, 다음 1번. 그래, 반만 닫아, 반만. 아니 재미난 생각이 났어. 잠시만, 이러면 되잖아. 두 개로 닫으면 되잖아. 하나 밑에서 올라오고 하나 위에서 올라오고. 야, 나 천재인데? 좋았어. 오케이. 아, 그게 밑에 여러 개 달면 알아서 길어져요? 아, 그래요? 몰라. 이렇게 이래 해. 그냥 이래 해. 뭐가 불만인 거야. 이래 해. 내가 하라면 하는 거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활주로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이거를 달아서 좀 보조 같은 역할? 뭐 비슷한? 요렇게 됐어. 오호. 아, 길이 조리 돼요? 이런 빌어먹을. 해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안되면 숙청인거 알지? 자, 숙청권 걸고 한번 해봅시다. 길이 조정 되냐 안되냐. 톡톡 톡톡톡. 보자. 일단은 도어. 이 도어는 전부 다 이름 바꿔야 돼. 이름을 바꿔야 돼. 문투로. 현관문 바꿔야지. 톡을, 아, 일단 문투로 다 바꿔. 야, 이거 이름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안 헷갈리게 일단은 문투로 지정하라는데 문이 저렇게 많네. 아, 그래요? 도대체 그 키보드를 누가 바꿔먹었을까? 자, 갑시다. 전인상은 비경대에서 하세요. 비경대 안그래도 뭐냐 게임 추천을 받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면은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투표 결과는 아무거나 하래. 그래서 아무거나 하고 있어. 자, 갑시다. 게이트. 오케이. 그렇지. 야, 멋있다. 야, 어마어마하지 않나? 멋있구만. 오픈. 오, 굿.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전투기 편대가 이제 출격하고 하겠지. 크으, 멋있네. 상당하네 생각보다. 한 칸 더 올릴까? 한 칸 더 올려볼까? 한 칸 더 올리고 이걸 내장으로 만들면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한칸 더 올리고 이걸 내장으로 만들자. 갑시다. 야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내 마음에 드는 게임이 나왔어. 아주 그냥 마음에 든다. 게임이 아주 마음에 들어. 갑시다. 일단은 제일 위층 이쪽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둘 끝까지 밀어. 야 진짜 이래보니까 군기지 같긴 하다. 아까 자동으로 조절된다 그랬으니까 자 아까 같은 똑같은 노가다를 다시 한번 합시다.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4번 눌러서 아까 이거 가려야지. 됐나? 오케이 오케이 스타워즈 짐.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니다 이거를 아 잠깐만 이것도 괜찮은데? 오 이야 야 근데 위하고 틀리잖아. 야 미친 바꿔. 이제 보니 높이가 상당하죠. 여기가 태초에 뭐냐 언덕에 털을 잡았는데 이 짓거리를 하려고 지금 언덕 위에 털을 잡았어 태초에. 자 갑니다. 됐나? 맞나 이거? 알잖아. 바꿔 방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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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야. 잠깐만 아까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이게 태초에 방향이 바뀌었구나. 미안. 오케이 아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닌데 똑같은데. 야 잠만 뭐가 좀 이상하다. 뭔가 착시효과인가 이건? 아 그렇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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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그래 그래야 똑같잖아. 그래 혼란이 오더라. 이게 뭔가 했네 순간. 됐어 이제 닫아봅시다. 자동으로 조절되나 봅시다잉. 안되면 알지? 가자. 야 이제 딱 해서 이제 출격하면 이제 주르륵 날아갈 수 있다. 아주 훌륭한 도면이야. 렉이 생길 것 같다고? 아 모르겠어. 일단 해보자고. 일단 해봅시다. 게이트 2 오케이 닫아.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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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자 과연 닫힐 것인가. 야 나오세요 숙청 각이다 나와라. 자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동 조절 된다며. 이건 어느 나라 미친 소리죠? 자동 조절 된다며. 야 두 칸 비었다 어떻게 할 거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이? 넌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거니? 말 듣고 뭐냐 두 칸 확장했는데 안 내려간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런 미친 이게 뭐야 이게? 안에 다 보이잖아. 어떻게 할 것이오? 아 몰라 그냥 이래 할까? 이래도 돼, 이래도 상관없는데? 이 안으로 전투기가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야. 아 오케이 그냥 이래 하자 그래. 어 뭐 이래 하는 일 하지 뭐. 벙커 잼. 아 뭐 이래도 저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하는 거지. 자 가자. 실험 좀 하고 올게요. 야 갑자기 실험이 시작됐다. 그 실험을 성공 못하면은 그대의 목은 날아갈 것이요. 꼭 성공하시길. 이거 뒤돌리더라? 오케이 됐다. 전투기는 못 들어와도 미사일은 들어옵니다. 그렇긴 하네요. 태초에 위를 개방해 놓을 거라서 상관 있을까?
위를 오늘 개방해 놓을 거야. 여기는 그냥 빙장이니까. 됐다. This. 이 안에 미사일이 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모르겠다. 이 안에 미사일이 충분히 들어오고 남겠다. 야, 두 칸인데, 야, 사람, 이 두 칸이 얼마나 크냐면은 여러분 이거 큰지 모르겠죠.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아 보이지?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엄청 큰 거야 이거. 야,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큰 거예요. 항공모함은 서버가 날라갔어. 오픈 더 도어. 문을 열어라. 오, 미친. 위치 다 떤다. GPS꺼 미친. 됐다. 문을 열어라! 오케이! 출격 준비 완료! 여기서 정비고 하면서 있고 비행기 쫙 날라가 멋있겠다. 안타깝게도 뭐냐, 완벽하게 안 닦이는 게 좀 걸리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 샷온. 샷. 오케이. 닫아. 모쏠 뭐냐, 나중에 뭐냐 우리 거대 항모에도 이런 시스템을 뭐냐 잠착할 거야. 됐다. 거대 항모를 대충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중간에, 그러니까 스타워즈 비행선 알죠? 중간으로 입장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만들 거야. 그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아직은 계획 중이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지. 자, 이것도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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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다음 바꿔.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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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화나네. 화나구만.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밤에도 잘 보이지. 문제는 너무 잘 보여서 문제라는 거지. 야, 이건 무슨 그 같은데? 야, 상륙전 같이 생겼는데? 해군 상륙전. 상륙전. 수송청처럼 생겼어. 저 중간에 막 탱크 실려 있고. 누가 보면 오징어 잡이 배. 프리즌 아키텍트 나치 모드는 벌써 했잖아. 내가 제일 먼저 했잖아. 열어라. 본부입니다. 그렇죠. 자, 문을 닫고 대공을 시작해볼까. 야, 이거 날기만 하면 대박인데. 날기만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지만 부스터 같은 건 전혀 안 달았어요. 오케이. 천장도 열리는 식? 뭐야 이건 도대체. 자, 대공. 아니다, 이거 아니구나. 이 아니네. 야네.